뭐라고? 아 진짜 어쩔 수가 없어. 야 진짜 너는 출발. 돌발 상황에다 당황하지 않는 두 사람. 일단 출발 전 성훈이 급한 일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. 여섯 가족이 함께 떠난 발리. 가장 먼저 찾은 것은 푸르른 바닷가. 우리 바닷가에 한번 들어가 보자. 기분이 어떤가? 바로 바다의 맛이. 초록빛 바닷물에 두 발을 담그고 바다의 맛을 본 김지선 네 가족. 바다의 맛을 좀 더 제대로 느끼기 위해 선택한 제트스키. 제가 앞에 탈게요. 호기롭게 제트스키 오른 첫째 지훈이 아빠와 함께 바다로 출발. 멍에 딸 혜선이와 바라보는 엄마 김지선이 더 신났다. 첫째 지훈이에 이어 둘째 정훈이도 제트스키를 타고 아빠 달려 시원하게 바다를 가르며 돌아왔는데 얼마나 신났을까? 배가 엄청 커. 진짜 커요. 엉덩이 막 부딪혔어요. 엉덩이. 재밌지 않았어요? 무서웠어요. 나 엉덩이 엄청 많이 박았다. 파도가 이만큼 치고 있었는데 엄청 되게 높아. 맞아. 나는 그래서 진짜 무서웠지 그때. 박살이 돋아서 오줌 쌀 뻔했다. 진짜 나는 바다에서 아까 오줌을 쌌는데. 형들이 무용담 얘기에 빠져 있는 사이 셋째 성훈이가 돌아왔다. 성훈아 안 무서웠어? 어 진짜 재밌었어. 아 그래? 어 진짜 재밌어. 예! 와, 야, 니들 진짜 멋있다. 근데 야, 나는 회사님도 대단하지 않았어? 무섭지가 않대. 나도 무섭지가 않다. 진짜? 혜선아, 오토바이 탈 때 기분이 어땠어요? 좋았어. 좋았어요? 그래서 어떻게 소리 질렀어요? 네. 어떻게 질렀어요? 네. 스피드에 한껏 들뜬 이 기분 그대로 이번엔 바닷속 체험을 떠나는데. 어디 가요? 아빠랑 형들 어디 갔어요? 응, 배 타고 갔어. 성훈이 혼자 내버려 두고? 성훈이는 왜 안 갔어? 나는 못 타. 나이지안에 걸려 바닷가에 남겨졌는데 배도 못 타고 아무것도 못 하니 따뜻한 바람. 어? 미안해. 미안해? 뭐가 미안해? 너 때문에 엄마 아무것도 못 하니까 미안하니? 진짜? 그래. 엄마가 진짜 7년 만에 온 휴가인데 이 옆에 앉아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니 지금. 이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? 그냥 갖고만 노는 거야? 응. 뭐야? 응. 어? 혜선이 지금 뭐 했어? 방금 했어. 점심 얼마큼 먹었어? 이만큼. 이만큼? 뭐 먹었지 혜선이? 방금 먹었어. 어휴 우리 혜선이가 아주 외국 나오더니 그냥 시원시원하게 끼시네. 대속이 시원해요? 어느새 다섯 살이 돼 엄마랑 함께 여행할 수 있는 막내딸 혜선이가 있어 더 행복하다. 나비 진짜 많다. 이거 호랑나비. 아유 정말 예쁘다. 혜선아 엄마 혜선이 귀에다 해줄게. 아 예뻐. 정훈아 혜선이 봐봐. 예쁘지 않니? 야 이런 거 선물해주는 거야 남자가. 맞아. 에이. 아니 귀에다 이렇게 꼽아주면서 엄마 선물이야 이러면서. 우와 머리야. 정말 멋대가리 없는 건 지혜비를 꼽다면서. 멋없는 아들 때문에 불똥이 괜히 남편에게 튀었다.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은 김지선 부부 이번엔 양궁인데. 아저씨한테 설명 다 들어봐. 자.
어디다가 두는지 봐봐. 팔을 no? 아침 요 동그란 거 밑에다가 놓고. 어머니가. 그런데 여기다 걸잖아. 이리 와봐. 땡겨. 이 breakfast morning.